바로 올라오죠. 스멀스멀 골가닥 한번 찰게요. 골가닥 해. 우와, 걸었다. 우와, 오, 골가닥. 오케이. 우와, 와, 사이즈 조금 더 크다고. 진짜 손맛이 이렇게 다르네. 우와, 와, 아이고, 이리 가, 이리.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아? 홀딱 뛰어야 되는데. 아, 되게 작다, 저수지. 아이고, 이 태풍에 여기가 새물입구인데 낚시한 자리가 많이 있네. 와, 여기 포인트 되게 좋다. 자, 오늘은 지금 보이는 이쪽 저수지를 아버지랑 그리고 좀 있으면 달빛 소리지님이 오실 거거든요. 자, 이 물안개 피는 기가 막히는 이 황금 시간에 빨리 태편성하고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갑시다, 빨리. 자, 카메라 세팅했고요. 지금 마음이 엄청 급합니다. 빨리 그 오전장을 보고 싶어가지고. 수심이 얼마나 나와요, 아버지? 1m 조금 더 나와? 여기는 조금 더 얕겠네, 그러면. 준비하면 아버지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아, 일단 앞에 발 앞에 바로 자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짧은 칸을 잘 안 쓰는데 어제 또 짧은 칸으로 손맛을 좀 봐서 일단 짧은 데 위주로 한번 대를 편성해보고 안 되면 긴 데를 추가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는 대상어종이 붕어지만은 블루길 베스가 많다 그러네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어제 낚시하셨던 분들이 블루길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와, 여기는 뭐 수심이 없는데 거의? 자, 이렇게 얕은 데서 고기가 있을까? 옥수수를. 자, 대 하나 편성했고요. 야, 여기가 어제 뭐 월척도 나오고 막 그랬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와, 근데 오전 시간에 아침 일찍 나오니까 이 물안개도 멋있고 한데 안개가 엄청 났습니다. 아침에 비상등 켜고 올 정도로 안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야, 건들긴 건드는데 저거 블루길 같다. 뭐 건들긴 건드는데 이 붕어 녀석들이 의외로 또 짧은데 잘 나오니까. 야, 이 삼익칸을 어디다 쳐야 되냐? 여기다 쳐야 되냐? 수심은 지금 아버지께서 낚시하는 자리는 한 메다 정도 나온다고 하시고 제가 앉은 자리는 한 50cm? 굉장히 얕아요. 그동안은 제가 거의 수입일 채비만 고집하고 수입일 채비로 낚시를 즐겨봤는데 오늘 넣는 대들은 긴목줄 채비입니다. 원봉돌에 긴목줄 채비. 약간 슬로프를 주고 지금 낚시를 하려고 시작은 하고 있는데 뭐 제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고요. 저쪽에다 하나 더 붙여봐야 되나? 요 밑에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데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게 차량 소음이 조금 들려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저수지 규모도 좀 아담하고 바로 뒤에 산이 있고요. 참 좋은데 고기가 잘 나와야지. 포인트는 참 마음에 드는데 고기가 잘 나와야지 일단. 달빛 소리주님이 이쪽으로 아버지에게서 지금 왔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오늘은 아버지가 꼭 고기를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고기 여기 고기 나온다고 모시고 왔는데 고기 안 나오면 또 애로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달빛님 오셨네요. 차가 저리도 가는구나.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저는 이쪽 자리가 다인 줄 알고 이따가 달빛 소리지님 오시면은 어디 앉을까 그 걱정을 잠깐 했는데 저쪽에도 차가 가네요. 제 방 끝단에. 이게 해 뜨기 시작하면 여기 이 자리는 완전히 해를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해를 정면으로 봐도 되니까 고기만 잘 나오면 기다림 올 거야. 분위기는 진짜 진작 월척이 한 마리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붕어 낚시가 조금 애로한 게 고기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녹화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낚시 끝날 때까지. 지난번에 그 사자 나온 자리 촬영할 때는 혹시 제가 사자를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영상 화질을 4K로 설정해 놓고 촬영을 했는데 중간에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촬영이 중단됐더라고요. 그 액션캠은 계속 찍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다 좀 화질이 떨어지는 바로 아랫단계 HD 모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10시간 한 40분 정도 촬영이 되니까 제가 뭐 낚시하는 동안은 충분할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봤자 오늘 오후 4시 한 반이나 가능하니까. 자, 옥수수 글루텐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아니, 찌를 그냥 들고 가만히 있는데 챔질하니까 또 안 나오네요. 이 자식이 딴짓을 하려고 하니까 또 입질을 해. 입질인지 아닌지도 애매해요 지금. 자, 이제 아침 해가 완전히 솟아올랐네요. 자, 옥글루를 100cc를 넣읍시다. 고온 옥수수 글루텐 50cc 넣고 옥글루를 100cc 조금 되게. 붕어는 옥수수를 좋아해. 붕어는 옥수수를 좋아해. 붕어가 좋아하는 높은 옥수수 함유량. 붕어는 옥수수를 좋아해. 떡밥의 명가, 아! 글루텐의 명품, 중앙 어수라 상사. 사장님, 이 떡밥으로 하면 진짜 잘 잡혀요? 그럼, 옥수수로 잘 잡힌다 이거. 정말? 옥수수로? 네, 붕어가 좋아하는 높은 옥수수 함유량이 들어있는 떡밥의 명가, 글루텐의 명품, 중앙 어수라 상사, 옥수수 밑밥 글루텐 5. 옥수수 잘 잡힌다 이거. 와, 진짜 잡아내요.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러면 아버지 일이 끝난 거야 완전히? 아, 이제 다음 달에 하세요? 많이 다녀야지 나 밥도 사주고 그럴 텐데. 일 열심히 해야지 아들 기름도 넣어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지. 어? 그렇게 쉬면 어떡해? 아버지? 아버지? 자, 지금? 아, 근데 이거 달려가다가 이거 장 끝나겠는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보일라나 찌가? 와, 지금 여기가 와, 딱 들어가네. 와, 지도 쓰네. 대를 차고 가든지 어떠든지 알아서 해라. 일단 한 대만 일단 넣어보고. 달려오다 삼각대에 넘어져서 걸려갖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지? 자, 달려갈 걸 대비해서 풀을 좀 눌러놓고. 어디야? 찌가 보이냐 안 보이냐? 아, 저기다 넣어놨구나. 저기는 그냥 여기서도 공략이 되는데? 이런 씨, 저기가 아닌데 여기서도 공략이 되는 자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있네. 삼룡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또. 해가 정면이라, 아, 얼굴은 잘 나오겠다, 잘생기게. 이승근아. 예. 파라솔 없어요? 파라솔 있어요. 파라솔 빼는 순간 입질이 올 것 같아서. 전혀, 아, 거의 나왔어요? 한 마리 막 오자마자 한 마리 나오고. 어. 방금 전에 한 마리 빠지고. 거기 깨끗해요. 여기는 바닥에 안착이 잘 안 되는데. 약간 지저분한데. 어제 형님 말 들어보니까 8시 도착했다 했거든요. 예. 해피고 하면 이제 딱 이 시간이긴 한데. 약간 해피 뜨니까 봐봐요. 파란색 치고 좀 생각해요. 나 보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 아, 그래요? 지금 달빛님이 저쪽에 건너편에서 하시는데 제가 힘들게 낚시하는 게 짠해 보인다고 얼른 파라솔 피고 하라고 하셔갖고. 아니, 햇빛은 막아가지고 좋긴 한데 챔질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뭐 한 10시까지 말뚝 고정되면 플랜 B로 가겠습니다. 와, 방금 뭐 큰 게 바로 이 떼짱을 푹 치고 갔는데. 뭐야. 와, 떼짱을 친 게 아니라 고기가 물어갖고 박았네 여기다가. 우와, 이야. 낚싯대 두 대를 말았어. 자, 쌍권총 하나 빼기 1. 하나 나왔고. 자, 난 내려와 있고. 훗. 이야. 아니,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이 떼짱 이 앞에 갈대가 막 팍팍 움직이길래 와, 뭐 큰 게 여기를 치나 보다 했더니 제 낚싯대가 이 역돔 자식이 물어가지고 낚싯대가 막 갈대를 치고 있었어요. 아, 나 진짜 이러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아, 진짜 문화전 너냐? 아무튼 고기 잘 나온 데 가면 어찌 이것들이 그렇게 반겨주는지 모르겠네. 옥수수 글루텐 맛있게 넣어놨는데
이 녀석이 맛있게 먹었네. 언제나 그렇듯 너는 자비는 없어, 이 자식아. 아우, 찌가 내려갔어, 씨. 안녕하십니까. 네, 좀 뵙겠습니다. 영상에서 한번 뵙다가. 네. 아이고, 뭐. 좀 잡았어요? 좀 잡았어요, 방금. 블루길. 블루길. 저기 해갖고. 저쪽에서 하셨어요? 네, 저기 저다리. 저쪽으로 갔어야 돼요. 저쪽으로 갔어야 돼요. 아시죠? 여기서 한 10분인가 하다가 갔어요. 배 뜯어버리길래 파란 색 칩이 싫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왔으니까 잠깐 놀다 갈랍니다. 또 뵐게요. 예. 우리 식구 4명이 구독자예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파트너예요. 아무리 봐도 오늘 낚시는 이거 폭망인데, 우리 달빛 소리지님 고기 얼마나 잡으셨는지 구경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다려봤자 고기 안 올 것 같아요. 그 군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느낌 있죠? 고기 안 올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입니다, 지금. 내 거 낚싯대 한번 봐줘요. 여기 갑니다. 저 반대쪽 한번 가보려고. 고기야 뭐 물때도 있고 안 물때도 있고. 와, 걸어가기엔 살짝이 뭐네. 와, 여기는 이 전신주 탑 하나 있는 거 외에는 오염원도 없고, 여기 뒤에 보니까 흑염소 농장? 뭐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말고는 진짜 깨끗한 소류지입니다. 이제 수확철 끝나고 그냥 이 논이 벌거숭이 되면 저 넝겜이라고 불리는 저 수초도 좀 삭을 텐데, 좀 추워지면 또 한번 와봐야겠어요. 그렇게 집에서 멀지 않고 주차하고 낚시하기가 편하니까. 거리가 꽤 되네요. 와, 여기는 확실히 파라솔 그늘보다 산그늘이 정말 시원한 것 같아요. 여기를 앉았어야 되네. 하, 우리가 해를 어디서 뜰지 그것도 좀 계산을 하고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고기 좀 나왔어요. 아, 통화 세 마리. 있고. 이야, 구경 한번 해봅시다. 안 보여, 고기가. 빼봐요. 자, 달빛님. 이쁜 것들. 자, 요만큼 잡으셨네요. 카메라를 집어도 해야겠다. 7치, 8치 되는 것 같은데, 3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봉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답니다. 아, 블루길 한 마리 잡았어요. 블루길. 그것도 자동방으로. 그럼 잡으랍니다, 빨리. 지기님이에요? 네. 거기 지금 난리 났다는데? 왜요? 잘 나와서?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침에 달빛님한테 톡하고 대꾸가 없으셔가지고 지기님한테도 톡을 했거든요. 어제 통화를 했어요, 지기님하고. 근데 그쪽으로 가보신다 했는데 그쪽 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낚싯대 두 대를 못 피게 지금 월척이 계속 나온다고. 언제 낚시 가요? 저 당분간은 낚시 계속 갈 거예요. 아침에? 네. 그러면 내일 그리 일어나지 못한가? 아버지도 네. 어제까지 하시고 네. 이제 일이 끝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농번기라 걷어들이고 막 해야 되니까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거든요. 맨날 낚시 가면. 내일 아침에 시간 되면 올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애기한테 물어봐야죠. 이게 잘 잡히고 잘 나오면 당당하게 말하겠는데, 아, 오늘 힘들 것 같은데. 채비도 원래 채비 몇 개 하세요? 네 대, 지금 다섯 대 넣어놨거든요. 원래 마찬가지? 네, 그걸로 블루길 잡았어요.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뜻장이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와, 고기 큰 거 들어왔다 했는데 내 낚싯대를 이렇게 그게 블루길이더라고요. 아, 참 어이가 없어서. 저기도 고기가 잘 올 것 같은데 전혀 안 되네. 아침에 한번 아버지 거 낚싯대 대차고 나가는 녀석이 한번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오! 빨리. 뭐야, 허방인데? 뭐 지렁이 넣었어? 아이고, 뭐 하시는 거요? 아유, 진짜. 왜 앞 입질을 또 여기서 한다냐, 나한테 오라니까. 이 뭐 X자로 교차하는 거야? 뚠뚠 쉬어. 에이, 그럼 뭐 끝에 보냐 그럴까? 아, 올라한번 그걸 끊을 수 있어. 진짜 여기가 명당이네요. 소자대 놓으면 딱인데, 여기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장난하지마. 이제 처음 저 목숨을 판 겁니다. 몇 번 달았다가
바다 못 찍고 막 계속 바다가 바다 앞에다 그냥. 여기는 추울 때 한 11월 달에 오면은 깨끗하죠? 그러겠죠. 저도 어제 처음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가면 또 제 거에 또 자동방 돼 있으려나? 빨리 가봐야겠네. 네.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어디? 이쪽으로 못 가죠? 이쪽으로 못 가요. 아 다시 운동해야겠네. 어. 화이팅 하십시오.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저리 가면 좀 빠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볼까요? 날씨는 좋구만. 물색이 제가 앉은 자리는 좀 맑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탁하네. 제 방이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아 낚싯대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한번 찍어볼 거예요. 저는 지금 문어미를 넘어서 한번 가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제 방에 앉아가지고 여기 앞에 보이는 부들 거기에 딱딱 쳐 넣으면은 야 좋은 입질이 올 것 같은 그런 포인트네요. 차대고 바로인데 블루길 천국일라나? 와 여기 진짜 넓다. 진짜 여기 주차하고 텐트까지 이렇게 펴놓고 딱 여기 공략하면 야 좋을 것 같은데. 물색도 좋고 저수지는 작아도 오 놀래라 오 놀래라 오 워털낚시 워털낚시란다 워털도 다 될 뻔했네. 오 이제 못 가겠다. 뱀이 왜 이렇게 많아. 와 뱀이 지도 놀랐겠지만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뱀 때문에 무서워갖고 여기서 좌대를 딱 놓고 저쪽에 바닥도 깨끗해 보이고 와 좋을 것 같은데. 와 어우 소름 돋쳐. 왼쪽에 한 마리가 쓱 도망가고 오른쪽에서도 한 마리가 또 쓱 도망가고 뱀이 많아가지고 못 넘어가겠어요. 뱀이 많아가지고 어? 달빛님 파라솔이 저희 아버지 거랑 똑같은 거네? 구멍만 내일 재간 있으면은 하, 이런 생다리 파가지고 낚시하면은 좋은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보트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네. 보트를 띄우면 여기서 져야 뭐 더 나은 조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트를 띄우면 아버지께서 저 심심한 낚시를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고민이 좀 되네요. 이 저만 잡는다고 낚시가 재밌는 게 아닌데. 와 찌가 말뚝이었네? 아버지 못 자실겨? 여기서 더 할까? 옮겨버리자? 여기서 이쪽에서 낚시는 마무리하고 오후에도 낚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포인트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하나 들어있고 하나 찌만 세보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대를 넣어놨는데 오늘도 말뚝 기초공사가 아주 탄탄하게 잘 됐네.